안녕하세요. 활용보험님 판결TV의 박형준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활용보험사 임대차 단독 중개와 중개 수수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파 252162 판결입니다. 사건은 약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인중개사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임중개 의뢰를 받고 나서 임대인이 원고에게 알선행위를 하면서 쌍방의 의사를 조정 전달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요구 좀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한 겁니다. 관리소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인력을 청해가지고 뭐 그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내용, 입주일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당일날 이제 원고가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피고가 기명 날인을 했습니다. 근데 원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5일 전에 처음으로 피고를 만났고 임대인이죠. 관리소장을 통해서 의사를 교환을 하다가 이제 계약 당일날 이렇게 피고를 만난 거죠. 그래도 만나주고 피고가 그 자리에서 수수료가 뭐 내야 되는 거냐 이래서 얼마라고 하니까 상해 보겠다고 하고 이제 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차인의 의뢰로 알선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가 쌍방으로부터 어떤 일을 왔다 갔다 연락도 하고 막 조율도 하고 막 했죠. 이럴 경우에 임차인한테 중개수를 받는 건 당연하죠. 의뢰 받았으니까. 임대인한테도 중개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쌍방의 의사조정 전달 행위를 한 것만으로 임대인과의 중개의뢰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의 중개의뢰 약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인이 기명 날인 했다는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피고가 원고에게 희망글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약정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달라는 거는 그걸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알려주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 합의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입증을 못한 거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서가 있었고 희망글 알려달라는 말도 있었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약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법원은 그건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도 그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중개 수수료를 주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약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줄 필요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원고는 임차인의 의뢰를 받고 관리자를 통해서 임대인이 피고와 접촉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임차인의 의사를 조정 전달한 건 맞지만 원고가 임대인이 피고로부터 중개료를 받거나 중개수를 지급했다는 약정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확인 설명서 기명 날인이나 금액 물어본 것만으로는 약정 성립할 수 없다는 거고 결국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쌍방을 대리한 경우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 약정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